사실 민주당에게 또 좀 난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였죠. 부산대가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 역시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졸이 돼도 다시 시험을 보면 된다던 조 씨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뭐 학부였던 고려대학교 역시도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이수희 위원장님, 예. 일단 지금 의사 면허를 조민 씨가 취득한 상태였으면 이것도 좀 취소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의사 면허까지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뭐 아, 예.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인턴 그 수련하고 있는 것도 뭐 예.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를 한 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분들은 너무 늦게 그 부산대라든 부산의전회에서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정경심 교수 엄마 정경심 교수의 그 저 사문서 위조 이 부분이 지난 1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저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처분하는 것도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례에서 만일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학생의 그 권리에 그 뭐 보호에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뭐 이런 면에서는 뭐 이번에 부산대 의정원의 이 입학 취소가 너무 늦었다고 탓할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조국 전 장관과 저 가족들의 대응이라는 거죠. 네네.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고 그 네. 수사에 대해서 뭐 좀 과잉이란 면이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상황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여기에 네. 부하 내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의 이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계속 들이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민 씨 소식을 접한 이 친녀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 시점에 이 이야기는 꼭 해둬야 했습니다. 4년 실형을 살고 있는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판이라 10대부터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할 조민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그 부인과 딸의 등짝을 밟고 서서 윤석열 당선자의 대권은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같은 경우는 이 조민 씨가 위조한 가짜 소리로 이 의전원에 입학했다 이런 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김호준 씨는 좀 정치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준 씨는 어쨌든 이제 조국 전 장관 이 사태가 불거질 때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에 있었고 예, 예. 조민 씨도 인터뷰를 해서 예. 그때 이제 두둔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입장이 바뀌진 않았겠죠. 그런데 예. 우리가 어떤 한 사안을 볼 때 전체를 보는 것과 그 중에 일부가 굉장히 본인한테 강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김어준 씨나 또 조국 전 장관을 또 이 가족, 특히 가족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네.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이입도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조국 전 장관을 뭔가 희생물을 삼아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도 그런 생각에 그동안의 맥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분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로 인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복잡을 했었고 그리고 예.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서류를
뭐 위조를 해서 또 입학의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있고 예, 또 예. 어제 그 대학이 뭐 지금 몇 년 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것들은 또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이 사안에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 조민을 응원한다. 그리고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는 김건희 씨를 거론하기도 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냈던 김빈 씨는 조국 일가족을 도륙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희 위원장님 이 사안은 청년들에게 공정, 뭐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실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저 의원들과 아니면 이제 뭐 조국 장관을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지금의 친여 그 인사들의 굉장히 저는 그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들 공분했던 이유가 그 늘 아름다운 얘기만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던 조국 전 장관이 가족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우선 배신감이 컸던 거고 그런 예. 위선적인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런 그 기회를 못 가지고 정말 자기 노력만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던 많은 학생들과 또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 젊은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를 정경심 그 교수까지 다 그냥 피해자로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런 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되며 민주당이 이득이 되는가라는 네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계속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민주당에 이 범죄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까지 난 이 범죄들이 네네.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없는 범죄를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얘기는 보면 그냥 왜 나만 갖고 그래의 취지예요. 그 시대는 그랬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해서 다들 대학 갔는데 왜 나만 그러냐. 그런 그 항변은 조국 전 장관이 하시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뭐 조민 씨 건은 뭐 여러 별개라고 보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학력 부풀리기, 경력 부풀리기 부분을 문제의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도 어쨌든 그 이력서를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앞으로 해나간다면 사실 김건희 씨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